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최근 부동산 리츠 시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런 커진 부분 때문에 그런지 리츠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금씩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 리츠 시장 대응력 높이고 규제를 또 손질을 한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이 리츠라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으로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증권에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고 나서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인 주식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이 투자회사는 배당을 해주는 형태가 되고 이 투자회사는 투자 자산에다가 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라든지 개발 이익들을 받아가는 그런 형태가 리츠의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츠의 목적이 뭐냐면 일반인들이 사실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기회를 준다라는 게 이 목적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있는 거예요. 뭐 인구라든지 가구들이 또 증가를 하고 있고 경제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집가가 그런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너무 투기적인 그런 투자보다는 이 리츠를 통해 가지고 건전한 투자 시장을 형성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으로 될 수 있고요. 또 아까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고 개발 이익 같은 것도 받아간다라고 했잖아요. 건설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하다 보면 건설 시장도 좀 자연스럽게 자금 조달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산업에도 조금 발전을 할 수 있겠죠. 이 리츠라는 그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전문 인력들을 육성할 수 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리츠에 대한 그 유형들을 살펴보시면은 오피스 리츠가 있거든요. 이런 오피스를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량한 부동산으로 보는데 개인 하나하나가 투자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 뭐 GBD라든지 CBD, 그러니까 강남이나 또는 광화문 일대 주요 오피스 에 투자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리테일에 대한 그 리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상업시설들이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곳에 투자를 해볼 수 있고 또 호텔에도 투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거시설에도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리츠 상품들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전자상거래가 커지면서 물류들이 커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창고라든지 유통센터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물류나 산업 리츠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리츠들이 있죠. 뭐 어떤 이런 데이터 관련된 상품들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상품에도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헬스케어 관련돼서 부동산에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뭐 노인 생활이라든지 또는 요양원이나 의료 관련된 건물에도 투자를 해볼 수 있고요. 또 인프라들 구축을 하는데 일반인들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광케이블이나 무선 인프라 통신타워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제가 뭐냐면은 사업들이라든지 규모들은 커졌는데 실질적으로는 투자자 보호가 약하다라는 의견들을 줄 수 있고 또 시장에서도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부터 리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이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특히나 양적인 성장은 해왔는데 투자 그 대상도 다변화되고 해외 자산의 투자도 확대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연도별 리츠에 대한 그 현황들을 보면 리츠 수도 2017년부터 2023년 3월까지도 리츠 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54개 정도로 늘어났고 자산에 대한 규모 자체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2017년도에 34조 정도 됐었는데 지금 90조가 넘어가는 그런 그 자산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택하고 오피스텔 중심이었는데 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류센터라든지 데이터센터라든지 헬스케어 그다음에 호텔 주유소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투자 대상이 넓어졌는데 뭐 조금 더 투자자들이 그냥 투자를 하는 상황이고 또 위험도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뭐 검사만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처벌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 보니까 지적이 계속적으로 됐다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사후적인 관리보다는 사전적으로 미리 대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안내를 통한다든지 또 기존에 있었던 그 전수 조사를 하는 것들이 중요사항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전환을 하고 형식적인 그런 검사에서 이제 실질적인 검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에 대해서 보호가 좀 더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장 검사라든지 또 보고사항 같은 경우도 간편화하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보호, 그 투자자들은 보호하고 또 이런 검사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하면서 사업들을 또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리화도 조금 손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런 경중을 따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경중을 고려를 해보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과태료로 하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전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뭐 지난 1월에 발표한 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그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아가면서 조금 리츠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으로 조금 바뀌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적 자체가 뭐 우량 부동산에 투자도 하고 전문 인력도 육성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안정도 갖고 건설을 하는데 활성화에 할 수 있는 도모를 하는 데 비해서 아직까지도 투자자에 대한 그 보호가 좀 약했었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이제는 이렇게 90조가 넘어가는 그 자산에 대한 규모하고 리츠에 대한 그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면 조금씩 짚고 가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부동산 시장에 투자에 대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또 주택가격이 강하게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리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관심도가 커진 만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